유튜버 겸 가수로 활동하며 구독자 99만 명을 보유한 관아가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유튜버 은퇴를 공식화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관아는 유튜버로서 뿐만 아니라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음악, 미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로 인해 폭넓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죠.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그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99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는 여러 음원을 발매하며 가수로서의 입지도 다졌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되고비, 맞춤법 절대 안 틀리는 노래, 사람이 되기 싫은 곰, 죄송할 때 보내는 노래, 그거 아세요? 무서울 때 듣는 노래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곡들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주봉의 홍박사님을 아세요? ASMRG의 잘자요 아가씨 등 다양한 음악의 프로듀싱도 참여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자신의 팬들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관아가 예기치 않게 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중단하 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관아는 8월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관아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죠. 그는 이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 더 이상 지속 가능한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었지만 기대했던 조회수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관아 채널은 이전부터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고 알고리즘에서도 밀려나며 시청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감사한 댓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의욕을 불태워 여러 영상을 찍고 작업했지만 맡고 있는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아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동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아 채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리고 싶은 콘텐츠가 생기면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겠지만 정기적인 업로드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받아온 말도 안 되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관아의 은퇴 선언에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팬들은 사람이 되기 싫은 곰은 내 인생 명곡이었어요. 정말 좋아했는데 돌아오고 싶으면 꼭 오세요. 그냥 노래들 좋아했는데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늘 응원하던 팬으로서 너무나 아쉽지만 새로운 길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관아의 은퇴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지만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지 기대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이번 관아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